한국적 가죽공예 작가 이혜은입니다. 청수를 담다라는 주제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방식은 가죽을 기반으로 한지, 전통 원단, 전통 소재를 결합하여 전통미가 드러나는 작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동물성 가죽의 식물성 한지, 전통과 현대의 조합, 흙과 백, 이 두 가지를 공존하게 그 하나의 작품에 담고자 노력하고 그 소재는 제가 직접 개발해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먹염한지 가죽 가방입니다. 좀 더 색다른 나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먹염한지 가죽이란 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죽에 직접 제가 먹염으로 염색한 한지를 접합해 만든 그런 새로운 소재입니다. 제가 가죽 공예를 시작하게 된 거는 20년 전에 서른에 저한테 주는 선물로 일본에 1년간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가죽 공예를 처음 접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청주를 담다라는 시리즈의 시작으로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청주에는 문화와 역사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작품 속에 그 청주의 문화 역사를 담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물건에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 전부인 그런 게 아닌 그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사서 형체를 보는 게 아닌 그 안에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